안녕하세요. 홍 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맥라렌의 750S를 타고 있습니다. 750S 중에서도 쿠페와 스파이더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저는 보시다시피 뚜껑이 따지는 컨버터블의 스파이더를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까지는 이제 본편 시승기를 찍었고요. 이 차량을 반납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남는 것 같아서 여유롭게 제가 이 맥라렌 750S를 타면서 느꼈던 점들을 편안하게 풀어보고자 퇴근길로 다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맥라렌은 영국의 슈퍼카 브랜드에 속하고요. 750S는 플래그십 모델에 속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투라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되었거든요. 그 차량과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750S는 마력, 그러니까 즉 힘도 더 세고 순수 내연기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맥라렌에서 이 순수 내연기관 모델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750S가 마지막이래요. 세상에. 제가 최근에 람보르기니의 우락한 테크니카를 시승을 했었는데요. 람보르기니도 마찬가지로 요즘은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뭐다 해가지고 친환경 파워트레인 도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테크니카가 순수 내연기관의 마지막 세대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아무튼 지금 저는 이제 뚜껑을 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오픈 에어링은 사실 봄과 가을 딱 이 두 가지 계절에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안 되고 겨울에는 추워서 당연히 안 되겠죠. 아무튼 저는 지금 4월 말이기 때문에 이 봄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오픈 에어링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750S는 소프트탑이 아닌 하드탑이 들어가 있습니다. 크게 이 뚜껑이 따지는 차량들 중에서 소프트탑은 약간 천 재질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하드탑은 외관에서 봤을 때 이게 뚜껑이 열리는 건지 안 열리는 건지 잘 모르는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750S는 이 뚜껑을 닫았을 때 그렇게 티가 안 나는 모델이에요. 아무튼 쿠페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살짝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뭐 요 정도 급에 뭐 거의 뭐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비싸고 저게 뭐 조금 더 저렴하고 해서 뭐 이거를 고르고 저거를 고르고 하는 차량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보통의 분들도 그렇고 사실 뭐 이렇게 자동차 리뷰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오픈 에어링을 할 수 있는 차를 탈 기회가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양산형으로 판매되는 차량 중에서 뚜껑이 따지는 차량이 별로 없거든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그 별로 없는 차량들 중에서 750S는 뚜껑이 따지는 모델과 안 따지는 모델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으니까 또 이 고르는 재미가 상당할 것 같아요. 이 750S는 스펙도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V8 8기통 트윈터보 4.0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변속기는 DCT 7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밍과 동일하게 750마력의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토크는 81.6토크, 제로 빼고 무려 2.8초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타봤었던 차량 중에서 전기차를 제외하면 가장 빠른 차예요, 지금 이 차가. 그리고 람보르기니에서 플래그십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지금 모델은 레브엘토거든요. 근데 레브엘토는 정말 아쉽게도 친환경 파워트레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순수 내연기관 모델은 아벤타도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그 모델과 비교했을 때에도 이 750S가 빠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일단 공차 중량도 750S가 진짜 넘사벽으로 가볍습니다. 지금 뭐 카본 파이버와 탄소 섬유 곳곳에 경량화를 엄청 많이 시켜놔가지고 이렇게 큰 차가 공차 중량이 쿠페 기준으로 1200kg대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파이더 이 뚜껑이 열리는 타입은 1300kg대라고 합니다. 아, 이 정도면은 거의 그냥 이제 국산 소형 SUV급의 공차 중량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외판이라든지 이 경량화에 누구보다 진심인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스펙과 비교했을 때 이 제로백이 엄청 빠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뭐 아벤타도르 같은 경우도 뭐 엄청난 뭐 12기통 엔진에 뭐 8단 뭐 변속기에 뭐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가 있지만 제로백이 3초대였거든요. 근데 얘는 2.8초잖아요. 어쨌든 간에 2초대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이 차량이.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공도를 주행을 하고 있지만 이 차량으로 트랙 주행, 서킷을 달린다면 진짜 웬만한 차 다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등장한 그날은 내가 1등이다.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이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이런 하이엔드 슈퍼카들은 폼 프로젝션이 불가능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750S는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쉽게도 안 되지만 제가 또 마침 또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750S는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해가지고 팀앱으로 지도를 보면서 다니고 있어요. 요거는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비싼 수입차로 넘어갈수록 홈 프로텍션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면 기본적인 내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수입차 순정 내비 어떻다? 구리다. 인식률도 나쁘고 좀 안 맞더라고요. 이 한국 지형이랑. 그래서 실제로 이 순정 내비를 사용 안 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고 그냥 이제 핸드폰 거치대 있잖아요. 핸드폰 거치대를 별도로 이렇게 거치해둔 다음에 그냥 핸드폰으로 내비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나쁘지는 않지만 뭔가 좀 모양새가 빠지기도 하고 또 이제 핸드폰을 또 거치해야 되고 거치하다 보면 뭔가 주렁주렁 달려져 있고 그러면 시인성도 나빠지고 보기에도 안 좋고 아무튼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나오는 슈퍼카들은 이렇게 폼 프로젝션이 된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탔었던 람보르기니 우라칸도 이 폼 프로젝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팀앱으로 보면서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했습니다. 정말 편리했어요. 그리고 현재 저는 정말 막히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50S의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트랙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파워트레인과 구동계를 바꿀 수 있는 모드는 이 우측에 있고요. 스티어링을 기어비로 바꿀 수 있는 모드는 이 좌측에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게 보통의 이제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려면은 센터 쪽에서 많이 바꾸잖아요. 다른 차량들은. 근데 얘는 주행 중에 바로 바꿀 수 있도록 이게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스티어링이를 이렇게 림을 잡잖아요. 림을 잡고 손을 좀 뻗어. 뻗으면은 요 레버가 손에 딱 감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요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달리면서 즉각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게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둔 것 같아요.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방금 위에 이게 철도길이거든요. 지하철 다니는 길인데 엄청 시끄럽네요.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그래도 흔치 않은 오픈 에어링의 기회니까 최대한 뚜껑을 따고 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인 컴포트 모드는 그냥 진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엔진음과 부밍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트윈터보 8기통에 달린 차라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행 중에는 그렇게 크게 들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정차했다가 다시 재출발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차를 해놨다가 첫 시동을 걸 때는 또 이 엔진음과 부밍음이 너무 커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했어요. 그리고 내려서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 분께서 아유 이거 아가씨 차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유 뭐 이렇게 좋은 차를 어떻게 타고 다녀요 이러면서 막 되게 부러운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물론 제 차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되게 이렇게 특이한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은 이 외부 이목도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750S의 외장 컬러가 정확히 말하면 연두색이거든요. 쨍한 그린빛 연두색입니다. 어디서 봐도 튈 수밖에 없는 컬러예요. 그리고 생김새도 누가 봐도 이게 슈퍼카잖아요. 도어도 막 옆으로 막 올라가고 막 엔진도 뒤에 있고 막 소리도 부웅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많은 분들이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약간 이런 관심 받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슈퍼카가 또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차를 또 유지를 하려면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750S는 승차감이 슈퍼카 중에서는 꽤나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제가 최근에 탔었던 우라칸 테크니카도 데일리카로 타도 될 만큼 승차감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750S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프로 액티브 셰시 컨트롤 3라고 해가지고 구형과 비교했을 때 이 유압 댐퍼들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운전석이 앞바퀴와 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쪽에서는 승차감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댐핑이나 서스펜션 스프링들을 조금 컴포트하게 세팅을 해두고 또 이제 후면은 저랑 되게 뒤에 있어요. 되게 멉니다. 이 후면은 리어의 그립이라든지 안정적인 코너링 등등을 위해서 좀 더 탄탄하게 승차감을 조여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크랙이 있는 도로라든지 일반 주행을 했을 때에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일반적인 뭐 데일리카라든지 세단에 비할 바는 아니기는 하지만 뭔가 정형외과를 갈 정도의
나쁜 승차감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저는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어서 그렇지만 요거를 스포츠 모드나 아니면 더 상위 버전인 트랙 모드로 바꾸면 뭔가 이렇게 전구가 조금 더 단단해지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좋은 차량일수록 비싼 차량일수록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크게 느껴지는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차량은 당연히 비싼 차량이고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 간의 성향 차이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좀 약간 오버하자면은 나 뭔가 다른 차를 탄 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다릅니다. 구동계 뿐만 아니라 하체가 받아주는 승차감까지도요. 근데 저는 지금 서울 정중앙에 있거든요. 지금 한남동 근처긴 한데 이렇게 서울에 살면 사실 이 차량이 750마력이고 RPM은 막 9000RPM까지 있고 레드존은 8000부터 9000까지 위치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의 온전한 힘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울에서는 안 됩니다. 막 약간 교외권으로 나가든지 좀 약간 뻥 뚫린 길로 가야지 느낄 수가 있고, 서울 도심에서만 왔다 갔다 하실 예정이시려면 이런 차량은 서울에 있으면 있을수록 재미를 느끼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막히는 서울에 살면은 대중교통이 최고예요. 그리고 진짜 차가 필요하다면은 경차가 최고입니다. 현재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입니다. 뭔가 이렇게 시끌시끌 벅적합니다. 이 배기음 느껴지시나요? 이게 하드탑을 닫고 다녔을 때의 느낌과 오픈 에어링을 하고 느꼈을 때의 사운드가 또 달라요. 당연히 오픈 에어링을 했을 때 자연적으로 들리는 음색이 더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감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약간 오르막길을 간 다음에 여기서 엑셀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뭔가 두두둥 하면서 고성능의 이 팝콘 사운드가 심금을 울립니다. 심금을 울려요. 여기서 5단인데 여기서 다운시프트 쭉 고RPM 올라가면서 우와 이 소리. 야 너무 재밌네요. 물론 이렇게 도심에서 시끄럽게 다니면은 좀 민폐가 될 수도 있겠지만 흔치 않은 기회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재밌어서 스포츠 모드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0S는 변속기가 DCT 7단이 달려 있습니다. SSG 7단이 달려 있어서 보통 이제 경쟁 차종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변속기인데요, 750S는 최종 구동비가 조금 더 짧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변속했을 때의 타이밍이나 느낌들이 다른 타 차량에 들어간 것과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밟다가 제가 인위적으로 2단으로 다운시프트 한 다음에 쭉 달렸을 때 많이 보여드린 것 같네요. 방금 변속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속되었을 때의 타이밍이라든지 딱 치고 나가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3단에서 4단으로도 변속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잘 달리는 차량들은 잘 서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 전륜 쪽에는 6P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륜은 4P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쭉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제동되는 느낌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보통 피스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르고 균일한 제동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엑셀링을 했다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속도가 확 감속이 되면서 정말 안정적입니다. 차가 피칭이 일어나지도 않고 흔들림이 전혀 없이 그냥 속도만 걸어주는 느낌이 나서 이것도 진짜 슈퍼카, 하이엔드 슈퍼카들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속될 때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이런 충격들이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보통에 우리가 데일리카 같은 차를 탔을 때 뭐 요즘 뭐 운전의 재미를 준다 해가지고 뭐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 넣고 그러는데 그거는 달리는 차량들에 적용이 됐을 때 재밌는 거지, 일반적인 데일리카에 DCT 변속기를 넣으면은 불필요하게 계속 충격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좋게 장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일리크 같은 경우는 운전의 재미, 즐거움보다는 이동수단, 내가 빨리 이동을 하든지 뭐 짐을 싣고 이동을 하든지 이동수단의 개념에 조금 더 초점이 가깝기 때문에 뭔가 이런 DCT라든지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넣는 것보다 그냥 평범하게 무단 변속기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은데요. 지금처럼 이런 맥라렌 750S 같은 경우는 달리는 차, 재미를 위해 타는 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변속 충격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변속되는 타이밍도 인위적이지 않게 해야 돼요. 정말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탁탁 치고 가는 그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되는데요. 750S는 그런 맛들이 정말 맛깔스럽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미료들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입에 착착 감기는 그런 맛집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하고 상당히 흡사해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차를 타면 탈수록. 그리고 엑셀의 피드백도 그렇고 엔진음이라든지 부밍음, 팝콘 사운드, 그리고 변속된 이런 포인트, 이런 것들이 정말 기가 막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밟고 싶어지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와, 너무 재밌네요. 지금 살짝 정체가 풀려가지고 약간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 중인데 이랬을 때 느낌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어요.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맥라렌 750S를 타고 다니니까 웬만해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할 때 양보를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건 기분 탓일 수도 있겠습니다. 와, 조금만 이렇게 정체가 풀려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밟게 돼요. 너무 이게 피드백이 재밌고 차가 진짜 잘 나가다 보니까 계속 밟게 되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가속은 하시면 안 되죠. 약간의 이런 코너 구간을 갈 때에도 이 차량은 직진 구간에서도 정말 재밌게 탈 수 있지만 이렇게 선회라든지 코너 구간을 갔을 때의 느낌도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이 운전자와 차가 바로바로 컨택이 되다 보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계속 이제 코너 구간만 갔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이 그립력이 뛰어나요. 오, 이 강력한 브레이크 성능.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지금 이 750S는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달리는 차량들은 물리적인 그냥 이제 일반적인 이런 시트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전동 시트가 달려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 스티어링 조절도 전동식으로 조절이 되더라고요. 뭔가 전자 장비가 슈퍼카치고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의 위치를 옮길 때 이 계기판도 같이 움직이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좀 살짝 움직여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거 보이세요? 이게 핸들과 클러스터가 같이 움직여요. 이런 차량은 거의 없는데 이런 것도 좀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죠. 이게 ISG 스타뱅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호가 걸렸다든지 정차했을 때도 계속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뭔가 이제 주변에서 눈치도 보이고 계속 좀 민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ISG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정차 중에는 조금 조용하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이 750S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맥라렌 750S에는 카본 파이버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알칸타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착자감이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뭔가 아무리 막 내가 코너길을 가더라도 미끄러지지 않고 얘 시트가 나를 아주 착 잡아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그립감이라든지 착자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이렇게 시트와 깔맞춤을 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탔을 때 만족감으로 다가오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빠지는 구간, 이런 코너길을 갔을 때도 와, 진짜 이 핸들링 감성도 그렇고 이 노면의 추종성도 그렇고 진짜 이런 차는 타봐야지 그 진가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도착지에 거의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슈퍼카와 함께 오픈 에어링을 하다 보니까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안녕!